광주 전남 시도지사가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민선 7기 마지막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건데요. 양 시도는 그동안 불씨가 됐던 군공항 이전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공을 다음 정부에 넘겼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이용섭 시장과 김용록 전남도지사. 민선 7기 마지막 상생발전이다 보니 갈등 사안보다는 협력 안건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내년 대선에 달빛 고속철도와 전라선 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등의 과제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광주와 장성, 나주 등 인접시군 5곳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메가시티를 구축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전남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에 많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상생 발전이 최대 난제였던 군공항 이전 문제는 민선 7기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상생 발전 이에서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고 군공항도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시도민 간의 갈등과 입장차는 더 벌어졌고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보자며 만든 범정부 협의체도 사실상 재구시를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와 전남 상생위에선 말해선 안돼 금기어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교감한 양 시도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가의 중요 국방 시설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국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 7기 광주 전남 마지막 상생 발전이 군공항 이전이라는 큰 산은 넘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긴 채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